수회로 시켰어요. 박스 없이. 그래서 피규어만 왔는데 오늘 한번 진짜 제대로 이쁘게 왔는지 볼 건데 벌써부터 너무 귀여워. 그러니까 최근에 유튜브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광고하면서 이 피규어가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. 요새 너무 늦게 퇴근해가지고 청각대 같은 거, 뭐 카메라 거치대나 조명을 들기에는 진짜 힘들었고 그냥 바로 없이 언박싱 좀 해보려고. 노박스인데도 테이프로 붙여놔가지고 모으면 됐는데 떼내기가 힘들어. 미리 보게 해버렸죠? 벌써 스포일러 당했죠? 벌써 끝났죠? 리뷰 끝났죠? 잠시만 제가 뜯고 볼게요. 자, 뜯는데 힘들었다. 스트릿폼도 원래 막 되게 붙어 있었는데 이건 제가 미리 제거를 했어요. 영상 찍으라고. 그래서 여기 밑에 구멍 두 개 보이죠? 여기다 끼우는 것 같고. 캐릭터 이름 아냐? 인가? 스파이 패밀리라는 만화를 너무 많이 봤는데 제가 만화를 안 봐서 애니는 안 보지만 인형은 좋아하고 피규어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 들어오면서 좀 할게요. 아무튼 계속 구매했는데 끼우는 거 엄청 힘들었어. 밑에 뒤에 이게 뒤에 잠시만요. 아 빨리 더듬는 거 봐. 여기 뒤에 밑에 뒤에가 아니라 밑에 밑에 뒤에 구멍이 두 개가 뻥뻥 뚫려 있는데 잘 보시면은 초장 뒤에를 좀 돌려넣어서 넣어야 들어가더라고요. 그리고 보면 뒤에 여기에 흠집이 좀 있어요. 중고라 어쩔 수 없죠. 그리고 힘들게 구한 만큼 일부러 좀 더 저렴하게 가려고 박스 없이 구매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스크래치가 감내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캐릭터 부치는 우선은 다른 것부터 좀 조립할게요. 원래 이 안에 이게 넣어져 있었는데 이제 꺼내도 괜찮은 것 같고 주름 표현 되게 잘 되겠죠? 밥그릇 같은 게 있네요. 근데 전 애니를 안 봐서 뭔 애니인지 몰라요. 그리고 피규어가 여기 밑에 고정하는 게 또 따로 있어서 어머머 밑에 인형 그래서 여기다 끼워 넣어주면 되는 것 같은데 푹 들어가죠. 끼워 넣어주면 다행히 피규어에는 뭐 흠집은 없는 것 같네요. 일단 앞에는 뒤에도 보면 광고처럼 진짜 귀엽긴 하네요. 퀄리티도 은근 되게 좋아요. 얼굴도 너무 이쁘게 생겼어. 그리고 여기다가 밥그릇 같은 거 넣고 여기 모자 두고 여기다가 여기 세 개에다가 귀신 써 있는 부분 이렇게 넣고 여기도 이렇게 놔주면 세상에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그리고 여기 밥그릇 같은 거에다가도 남은 두 개 있고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모르겠는데 뭐 중국 제품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전 중고로 내려와서 사실 잘 몰라요. 그래도 좀 가격 대비는 나름 괜찮았고 내 기준이죠. 제 기준이니까 모르겠어요. 얘는 글씨 안 써있네요.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보면은 짜라잔 너무 귀엽다. 돈 아껴야 되면서도 피규어를 되게 엄청 많은 진짜 엄청나게 오랜만에 샀는데 몇 년 됐을 거예요. 근데 진짜 얘 후회 없다. 옷 퀄리티도 막 되게 귀여워요. 짠짠짠짠. 오늘은 완성. 이건 이제 어디다가 두니? 여기다 두면 강아지들이 다 물어 뜯을 것 같아서 되게 무서운데? 나중에 제 사무실에다가 보관을 되게 조심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귀여워요. 안녕.
영상을 끝냈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뭔가 아쉬워가지고 조명 또 켜보고 만져보고 했는데 은근 딱딱하고 말랑할 부분은 말랑하고 손 디테일도 좋고 여기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사자같이 생겼는데 되게 귀엽고 또 얼굴 프린트도 되게 잘 돼있고 전 나름 만족했어요. 뭔가 그래도 피규어를 샀는데 그냥 바로 끝내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다 시켰잖아. 근데 이제 진짜로 뭐 딱히 할 건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소리나 조금 들려주고 말라 했는데 뒤집어졌네. 이건 아니, 이게 맞는 건가 보다. 아닌가? 얘는 좀 딱딱한 거 물렁물렁해서 얘 옷도 그 리본도 되게 귀엽고 주름이나 포인트도 잘 잡혀있어요. 이제 진짜 끝내라는 신에 계신가 보다. 신이라고는 좀 그렇고 하늘에 계신? 귀여워. 아깝지만 영상이 너무 짧지만 그래도 안녕? 진짜 할 거 없어 이제? 없어요. 반말하면 안 돼. 존댓말. 쉬우라니까 혼말이 막 나오네요. 안녕. 맞아, 깜빡하고 안 찍을 뻔했는데 이거 다이소에서 샀던 강아지용 원래 목 줄? 목걸이? 목케이프인데 아, 강아지 아니라 고양용이구나. 강아지에 주려고 샀는데 얘가 생각보다 여자 강아지가 안 어울려가지고 그 데이지 모양 그려져 있는 걸로 해줬고 제 영상 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. 안 봐도 상관없긴 한데 그리고 얘는 이제 나 좀 남아가지고 여기 그래페한테 선물을 했어요. 근데 은근 인형이 좀 뭐라 해야 되지? 인형보다는 목걸이가 더 커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머리핀 떨어졌어. 다시 해줘야지. 에이, 봉제 인형도 좋아해가지고 머리 놀려서 미안하다. 하지만 어쩔 수 없어. 스티커도 고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붙여줬어요. 이 아이는 강아지 다시 주거나 아니면 뭐 리폼을 하거나 해서 다른 인형에 뭐 주거나 해가지고 처리 잘 하겠습니다. 오늘 눈호강 진짜로 안녕. 인사만 세 번 하네요. 안녕.